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웨지샷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잘 쳤습니다. 굿샷 잘 쳤습니다. 그리고 세컨 잘 쳤습니다. 오늘 웨지. 웨지샷은 깃대가 눈에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홀이 보입니다. 자, 잘 쳐놓고 이 웨지샷을 보통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치시고 뭐 숏게임이라고 표현하죠. 75 뒤로 빠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웨지샷은 75 오른손을 넣는 기분으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오른손을 넣는 기분으로 이렇게. 근데 보통 75 이래도 다시 빠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웨지샷은 75 오른손을 넣는 기분 임팩트 후 오른손을 넣는 기분 이렇게 그래,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뒤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웨지샷도 피니시를 받으셔야 돼요. 웨지샷 피니시 치시고 딱 타겟을 보고 피니시를 딱 만드셔야 돼요. 절대 뒤로 오시면 안 됩니다. 치시고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치시고 오른손 넣는 기분으로 이렇게 웨지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웨지샷을 잘해야 80초 70대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시고 오른손을 넣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잘 쳐놓고 세컨 잘 쳐놓고 20m 앞자 어프로치를 이런 기분으로 치셔야 됩니다. 절대 1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웨지샷은 웨지샷도 피니시를 만드셔야 됩니다. 웨지샷 피니시 딱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숏게임을 잘 치셔서 한 홀에 한 타씩만 주라도 18탄, 두 홀에 한 타씩만 주라도 9탄. 웨지샷이 그만큼 중요한. 물론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말로. 특히 숏게임의 중요성을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스코어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